안녕하세요. 장외채권 거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식 거래하는 위탁, 금융상품, 세금우대, 비과세 종합저축 계좌에서 거래 가능합니다. 단 금융상품 21번 계좌에서 채권 매매는 장외채권 거래만 할 수 있습니다. 매매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주문 단위는 1,000원 단위이므로 1,000원 단위 미만은 주문 불가합니다. 수량은 원단입니다. 장외채권 매수 수량은 매수할 금액 나누기 매수단가 곱하기 만원으로 계산하고 매수 금액은 수량 금액 곱하기 매수단가 나누기 만원으로 계산합니다. 이프랜드 플러스에서 장외채권은 거래할 수 없습니다. 채권금융상품 장외채권 7496 장외채권 매수를 누르시면 홈페이지 화면으로 연결이 됩니다. 추가적으로 홈페이지 외에 한국투자 앱에서도 매수 거래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서 접속할 경우 금융상품, 채권 RP, 국내 채권 거래, 장외 채권으로 들어갑니다. 장외 채권 매수를 누르고 원하는 조건을 선택해서 조회를 누르면 하단에 조회 결과가 나옵니다. 종목명, 투자 위험도, 만기 일자, 표면 이율 등 요약 정보들이 나와 있고 오른쪽에 투자 설명서, 신용평가서, 상품 설명서가 있습니다. 투자 설명서 클릭하시면 PDF 파일이 나타나고 신용평가서를 누르면 금융감독원 사이트로 연결됩니다. 회사 만기일 입력하시면 아래의 평가 등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품 설명서도 클릭하면 새로운 화면이 나오고 상품 설명서 안에 위험 등급, 신용 등급, 수익률 등 발행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매수 신청 버튼을 누르면 선택 종목 투자 성향 화면이 나옵니다. 아래로 내려서 계좌 정보, 아래에 매수 정보를 입력해서 다음을 누릅니다. 투자 성향에 적합하지 않다면 이렇게 안내사항이 나옵니다. 모두 확인하시고 등록을 눌러주세요. 로그인하신 인증 방법을 다시 한번 입력해 줍니다. 매수 신청 정보가 뜨면 모두 확인해서 신청을 누릅니다. 투자 주요 내용이 나옵니다. 읽어보시고 확인해 줍니다. 주요 내용 확인을 클릭하고 신청을 누릅니다. 이해 여부 질문에 답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총 3문제 답하고 확인 누르시면 됩니다. 매수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인쇄하기 누르면 프린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매수 신청을 취소해 보겠습니다. 장외채권 주문 체결 조회 취소를 누릅니다. 그러면 좀 전에 매수했던 신청 내역이 나오고 오른쪽에 취소를 누릅니다. 다음 정보 확인해서 신청 버튼을 누릅니다. 인증서 비밀번호 입력하면 취소가 완료됩니다. 장외채권은 온라인에서 매도할 수 없습니다. 장외채권 매도는 매도 가능 종목에 한해서 직원을 통해 가격을 확인한 이후에 매도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장내에서 거래할 수 있는 채권이라면 일반적으로는 장외 거래보다 장내 거래가 더 유리합니다. 장외채권은 이자 지급일 포함해서 3영업일 매도 불가합니다. 채권 거래에 대해서 채권 종류, 수익률 등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시다면 유튜브 한투 사용법 무엇이든 물어보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